자, 21번 문제는 정말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 나도 이제 문제 풀면서, 와, 이거 정말 재밌다, 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제 이 정도 경지가 되면 뭘 봐도 다 고놈이 고놈이거든. 얘는 뭐 흔해 빠진 또 이런 녀석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학생들 눈에는 뭔가 무슨 새로운 자작 문제라고 한다면은, 와, 막 너무 새로워, 막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 뭐 이제 나쯤 되면은, 이게 그냥 다, 고놈이 다 쉽습니다. 아시겠어요? 좀 재수 없지. 다 너무 쉬워, 나한테는. 이슬 이렇게 몇년 동안 했으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학생들 눈에는 뭔가 포장지만 바뀌면, 와, 신유형이야, 충격적이야, 뭐 이러지만. 근데 아무튼 이거는 나에게도 좀 새로운 자극이 되는 즐거운 문제였어요. 그죠? 근데 뭐 나나 즐겁지. 니들은 괴로웠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당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첫째로 이쪽 파트가 기출 문제가 많지가 않다. 그게 좀 당황했을 것 같고, 문제 형태가 좀 새롭게 느껴진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접근법을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사인 법칙하고요. 아, 사인 법칙이 아니라 사인 그래프하고 코사인 그래프가 나왔어.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다루는 본격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들은 무조건 뭘쓸 생각을 해야 될까? 당연히 이거 나와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다 읽기도 전에 문제를 여기 요 빨간 줄까지만 읽어도 네 머릿속에 떠올라서 하는 것이 있었어야 돼. 뭘까? 대칭성과 주기성이야. 알겠죠? 대칭성과 주기성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 그리고 네가 이 문제를 풀때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머리가 나쁜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건 뭐야? 이 문제에서 대칭성과 주기성을 어떻게 활용하지라고 생각하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너만 머리란다. 이 문제를 풀어.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은, 항상 우리가 문제를 볼때안 좋은 태도는 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하는 건안 좋은 태도고요. 좋은 태도는 뭐냐면, 이 문제랑 관련 있는 개념이 뭐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 뭐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걸 하는 거야. 응? 그 태도가 갖춰져 있으면은 네가 평소 공부할 때 공부하더라도 실력이 많이 늘어.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수업 때 굉장히 막 좋은 설명을 들었어. 근데 정작 혼자 공부할 때는 지 하던 대로 해.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아니면은 이 문제랑 관련 있는 개념이 뭐지? 그런 거안 떠올리고 그냥 하던 대로 해. 이 문제 어떻게 풀지 한다고. 그러니까 배운 것이 뭔가 수업 들을 때는 뭔가 좋고 훌륭하고 와 최고인 것 같아. 하지만 내가 할 때는 스스로 잘안 되는 것은 그런 잘못된 태도 가지고 나그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태도만 이제 바꿔도 실력은 무지하게 많이 늡니다. 자, 그래서 아, 대칭성과 주기성이야. 이번 수능에서 대칭성과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대칭성과 주기성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100만 원씩 줄게. 알았어요? 저막 1억 이러면 너무 현실성이 없잖아. 그렇지? 인강을 듣는 친구도 마찬가지야. 내가 100만 원 줄게요. 알았어요? 파산하겠네요. 그죠? 걱정하지 마. 사인 코사인 그래프 나오는데 대칭성과 주기성 안 쓴다. 그럴 일은 없어.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식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실수 A가 두 곡선의 교점의 Y 좌표이면, 자, FX가 A랑 똑같다? 그런 게 여러 개 있겠죠. 왜냐면 주기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만나면 계속 만나야 되잖아. 그죠? 여러 개 만났겠죠. 그런 여러 점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사인 그래프 이렇게 있으면, 뭐, 만나는 놈들이 막 여러 개 있겠지. 그지? 계속 만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자, GX equal A. 저 똑같은 A인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돼.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네가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요걸 보고 뭘 느껴야 되냐면, 이 문제가 사실 결론 풀이만 보면 너무 쉬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봤을 때 애초에 어떻게 풀이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는지, 풀이 방법을 떠올리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뭔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거야. y 꼴 fx와 y 꼴 a의 교점이 있을 것이고, y 꼴 fx와, 아, y 꼴 gx와 y 꼴 a의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이 이 교점이 포함이 되어 있어. 그죠? 이게 포함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 y 꼴 gx 위에 있어야 한다.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얘네 둘의 교점이 gx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 둘이는 어차피 만나는 거고요. 만난다고 했고, 그지? fx하고 gx하고 만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둘의 교점이 gx 위에 있으면 돼.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야. 참 명료하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또 선생님이 아주 이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죠. 또 선생님 너무 친절해요. 얼마나 친절하면, 너희들 지금 요 문제 오더문트 스티커 받았잖아. 그럼 맨 마지막 페이지를 봐봐. 그러면은 선생님이 또 이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어요. 한번 요거 좀 꺼내보세요. 꺼내보세요. 지금 오더문트 스티커 꺼내면 거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지금 요 21번 문제에 대한 너희들 스스로 잘 연습하라고 요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탁 떼다가 네가 막 필기하고 싶은 부분에 내가 이렇게 탁 붙이면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필기하면은 머릿속에 쏙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또 친절하게도 이거 6개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해 보세요. 오케이. 자, 아이고야. 오씨, 머리 뽑혔다. 자, 이마에만 붙이려는데 머리카락에 붙였어. 자, 그래서 해보자. 아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은, 자, 얘의 교점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포함이 되어야 돼. 그러면은 이 fx의 주기는 좀 천천히 와야 되지, 그지? 왜냐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얘하고 x, y 꼴 a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gx하고 y 꼴 a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보다 좀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적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개수가 더 적거나 같아야 돼서 얘가 주기가 더 커야 돼요. 그죠? 좀 주기가 길어야 조금씩 만나겠죠? 자. 자, 뭐 요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아무튼,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미리 그려놓은 것은 바로 코사인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GX의 그래프야. GX가 3, 코사인 12 파이 x였던가? 12? 아, 그냥 12x구나. 12x.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자, 그래서 요 한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될 텐데, 한 주기가 2 파이에서 뭐 12를 나눠서 뭐 12분의 2 파이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12분의 파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12분의 3 파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그래프가 쫙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y 꼴 sin kx 더하기 2.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y 절편이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선생님 좀 그려놓은 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으로 그려놓은 거야. 여기가 2가 되겠죠. 요 점에서 출발하는 녀석이지. 요 점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이런 거야. 얘가 이렇게 사인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교점은 절대로 피할 수 없어. 여기서 뭔가 반드시 교점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대충 아무렇게나 그릴게. 대충 아무렇게나 그려서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해봅시다. 이렇게 된다 해봐. 그러면
이건 문제 조건에 안 맞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거 y 꼴 a라고 했을 때 여기는 요 점은 요 gx 위에 있지 않잖아. y 꼴 fx와 x 그러니까 y 꼴 a의 교점이 gx 위에 있지가 않아요. 그지? 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지? 그럼 요 점 같은 경우에는 f 집합의 원소에는 들어가는데 여기를 알파란다면 알파가 f 집합의 원소에는 들어가는데 근데 그것이 아, 그, 네, F 집합 그 교점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집합이 들어가는데, 이제 G 함수와의 그 교점 집합에 들어가진 않죠. 그죠? 그렇다고.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여기랑 만났다. 그럼 여기랑 만나는 GX의 다른 요점이 있을 텐데, 요런 점들을 지나야 된다고. 아,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즉, 여기랑 대칭이면 된다 이거야. 알았어요? 이건 대칭이면 돼. 즉, 여기는, 봐봐.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12분의 파이 기준으로 다 대칭이야. 얘가 다 대칭선이야. 코사인 3 코사인 12x의 그래프가 다 요선 중심으로 대칭이에요. 그래서 gx 같은 경우에는 x 이퀄 1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로 항상 다 대칭이야. 오케이? 아 그래서 사인도 사인 같은 경우에는 요 처음으로 대칭이 되는 부분이 대칭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여기 중심으로 이제 좌우 대칭이 되는 거야. 뭐 뒷부분도 계속 있을 테니까. 그러면 사인 그래프에서 그냥 사인 x 했을 때 기본 한 주기가 2파이고 그러면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4분의 파인데 여기서 k를 곱하면 이 안쪽에 k가 있다 한다면 이거 k로 나눠주면 돼. 그죠? 그래서 자 fx는 x 이퀄 2파이 나누기 2파이는 이제 4로 나누고 그거를 k로 나누는 거 이걸로 대칭이라고 그 대칭축이 일치하면 돼. 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똑같은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인하고 y 꼴 a하고 만나는 지점은 반드시 요 gx하고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반드시 gx랑 만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면. 만약에 가령 뭐 요점 같은 경우에도, 요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로선 그었을 때 또 새롭게 만나는 y 꼴 a랑 만나는 또 다른 새로운 점은 또 역시나 코사인 그래프 위에 있게 된단 말이야. 알았죠? 맞아요. 자, 그래서 자, 이 fx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12분의 파이 중심으로 대칭이라든지 12분의 2파이 중심으로 대칭이라든지 12분의 3파이 대칭, 12분의 4파이, 12분의 5파이 대칭이면은 자, 그 조건이 성립한다고. 다만 좀 k가 이제 자연수라서 모든 애들이 지금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얘랑 대칭이면은 그 집합 조건은 만족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대칭성이 일치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자, 요 부분이 성립하면 돼. 그래서 자, 12분의 파이 곱하기 n 하고 자, 요 계산해 보면 2k 분의 파이 하고 똑같으면 돼. 그리고 이때,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이것이 성립하면 된다고? 아, 그러면은 자, 이거 파이 파이 서로 나눠서 없애주고요.
그 다음 이제 K는 우리가 K의 개수를 구하려는 거니까 K 넘겨주고 이거 넘겨주면 N분의 6하고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K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N이 될 수 있는 것은 6, 3, 2, 1 이것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약수. 그래서 되는 것은 4개밖에 없다. 자, 그런 이야기야. 또 선생님이 좀 해설지에 좀 이 설명이 좀 너무 갑작스럽고 막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해설지에 실질적으로 뭐 이제 N이 아니야, K. K가 6일 때, 3일 때, 1일 때, 1일 때를 한번 딱 보여줬고 그게 아닐 땐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써놨으니까 참고해보면 이제 쉽게 또 이해가 될 거야. 알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4개라서 정답이 2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만 기억하자. 아,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나왔을 때 대칭성하고 주기성 쓰면 된다. 알았어?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0번 문제 보자. 20번 문제. 자, 함수 fx. 자, 이 녀석이 있는데 그것을 변형한 다음에 0에서 x까지 적분하면 그게 gx래요. 자, 근데 x equal a에서 극대인 모든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 n이라고 한다고 했어.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성립하는 자연수 k 값은 하고 물어봤어. 자, 여러분. 너희들 이런 생각 해본 적이니? 지금 이 시험에서 이렇게 또 부등식 형태로 조건이 나온 문제가 뭐가 있었을까? 30번 문제야. 그죠? 자, 그러면 30번 문제도 그렇고 부등식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해야 돼. 내가 요 A6가 얼마인지 직접적으로 구하는 문제인가? 아니라는 거야. 알았어? 여기서 A6는 얼마인지 네가 계산하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만약에 이 문제가 A6가 직접적으로 진짜 이 숫자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애초에 질문이 A6가 어디 어디 사이에 있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A6는 얼마이니? 라고 물어봤겠죠. 알았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측면은 뭐냐면 마지막에 구해야 하는 그 녀석이 이렇게 부등식으로 좀 조건이 좀 제시가 되어 있어. 그렇다면은 AN의 값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30번 문제랑 해석하는 방식이 똑같아. 그래프를 보고 그냥 맞는 상황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해서 배워가야 되는 것이 그냥 요 문제들의 풀이가 아니야. 알았어? 네가 배워가야 되는 것은 지금 요 20번 문제나 30번 문제나 머리 쓰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야. 결정적인 시기에 뭔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죠? 그냥 부등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 그러면은 얘를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 그래프를 보고 맞는 상황을 찾는다. 똑같은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네가 이거를 배워가면은 뭔가 수능에서 또 전혀 새로운 형태로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등식 조건이 나왔을 때 네가 머리를 똑같이 쓰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머리가 좋으면은 공부 안 해도 잘한다고. 알았어요? 머리 좋다는 거 봐. 머리 쓰는 방법을 알면 돼. 그래서 지금 배웠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머리가 좋아진 거야. 알았죠? 자, 그런 걸 익혀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자, 해봅시다. 여기까지 좀 생각해놓고 이제 좀 계산을 좀 들어갈 건데 자 여기서 GX가 뭐 극대가 될 때를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어? 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뭐 G'X의 부호 변화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GX의 부호 변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G'X의 부호 변화 찾아보려는데 그럼 뭐 미분 계산을 해보면 되죠?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변수하고 상수하고 막 섞여 있어. 적분 입장에서는 T가 변수고요. T는 적분 변수고.
그리고 x 같은 경우에 미분 변수야. 그렇죠? 자, 그래서 변수가 서로 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식을 좀 잘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 아, 그래서 자, 여기는 x 빼기 t를 즉 요 하나의 식 안쪽에 적분 변수, 미분 변수가 막 섞여 있으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거를 하나의 문자 s라고 치환을 해 놓을게. 아, 그렇게 된다면은 자, 여기서 이제 좀 간단하게 고칠 때 일단 적분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t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 x 빼기 t가 s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t는 t 같은 경우에는 남겨놓으면서 x 빼기 s. 어,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자, 그리하여서 자, 요거 측을 정리하면 자, gx 같은 경우에 자, 0에서 x 아, 잠깐만. 여기서 t가 지금 0이면은 어, x가 되고 자, 그리고 그 t가 x면은 어, s가 0 되죠? 오케이. 됐고, 그다음에 t가 x 빼기 s 이렇게 하시고, 네, 그다음 이제 안쪽은 s로 자 치환해 주시고, 그리고 어, 지금 뭐 요거 미분하면은 요거 t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오고, 이거 t로 미분하면 ds dt 나오니까 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어, 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됐고, 이제 윗끝 아래끝 뒤바뀌어 있는 게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그걸 또 바꿔주면 이 마이너스가 사라지겠죠. 자. 아, 됐어요. 자, 그래서 또 식을 분배법칙 한 다음에 정리해주면 x 묶어내고 0에서 x까지 fs 있고 그다음에 빼기 0에서 x까지 s 곱하기 fs. 자,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됐죠? 이제 gx식을 다 잘 정리했고. 자, 그럼 이제 미분해 봅니다. 자, 여기서 식이 정리가 됐다라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적분 변수가 s인데, 어, 그 안쪽에 미분 변수가 또 섞여 있진 않아. 미분 변수는 x인데, 적분은 s, 그리고 미분은 x, 이런데, 이 안쪽에 또 x가 더 이상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어, 그럼 잘 정리가 된 거고,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자, 그럼 미분하고 코드를 쓰고 그 다음 이제 플러스 코드를 쓰고 어, 그럼 이제 미분하고 그럼 fx. 자, 그럼 이제 요거 미분하면 x 빼기 fx 이렇게 되겠죠. 빼서 없어집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g'x가 자, 요 녀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 근데 여기서 제일 바텀 같은 건 또 미분을 해본 거죠. 이게 제일 바텀 같은 거야. 왜냐면 이거 뭔지 알고 있으니까 어, 이거 또 미분을 해가지고 와, x구나. 이게 함수가 이거군. 이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자, 여기서 네가 이걸 미리 알고 시작해 돼. an의 값을 우리가 완전히 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G'X의 정확한 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잘못 생각한 것이냐면은 자, 사고 오류가 아, 그러면 G'X가 0에서 X까지 FS 자, 얘가 식이 sin 자, 파이 루트 S겠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어떻게 적분하지? 아, 졸라 간단한 식인데, 응? 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면 좋지? 적분법을 연구하고 있어. 내가 왜 계산을 못하고 앉아있나 하면 그걸 탓하고 있어요. 응?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건 사고 오류야. 근데 이게 시험 당시 사고 오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부등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시도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면 적분할 수 있을까라고 열심히 연구해서 적분해내야 되는 문제도 있어. 어떤 문제는 하지 말아야 될 문제도 있어. 그걸 어떻게 보고 판단할 수 있었다? 부등식 조건 보고 판단할 수 있었다. 알았죠? 그래서 사고 오류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것만 좀 파악을 하면 돼. 자, 그러면 해봅시다.
일단은 fx 즉 이것이 sin 파이 루트 x 이렇게 되는데 대략적인 것만 알면 돼요. 일단 0 넣었을 때 0이고 그리고 1제곱 넣었을 때 0일 거야.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뭐 대략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 다음에 2제곱 넣었을 때가 sin 2파이가 되면서 또 0 나오죠. 그 사이에서 좀 이렇게 되겠지. 그치? 대략적인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3제곱을 집어넣으면 또 sin 3파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참고로 여기서 높이는 계속 1인 거 고정입니다. 그죠? 높낮이는 바뀌지 않아? 현재 여기서 뭐 4제곱을 넣으면 또 0 나오겠죠. sin 4파이가 나오니까. 그래도 대략 이렇게 된다고. 그치? 대략적인 거면 일단 하면 돼. 딱 봐도 이건 대략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인을 주고 있는 문제야. 자, 그리고 이때 넓이를 S1, S2, S3, S4, S5를 하자. 그럼 자, 높이는 똑같은데, 자, 요 밑부분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 아, 그래서 S1보다 S2가 더 크고, S2보다 S3가 더 크고, S3보다 S4가 더 크고, 점점점 더 커진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자, G'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건 0에서 X까지. 요 F를 적분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적분한 함수를 하면 되죠. 얘를 도함수로 생각해서 적분한 함수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여기 1제곱 있고 이렇게 2제곱 있고 3제곱 4제곱 자 이렇게 있다 이거야. 여기 플러스니까 올라가겠죠. 플러스니까 올라가. 마이너스니까 내려가겠지. 그런데 올라가는 양보다 내려가는 양이 많겠지. 그죠? 넓이가 더 넓으니까. 요만큼 마이너스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자, 참고로, 뭐 좀 기본적인 거지만 그래도 한번 좀 언급할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가 S1, S2다. 여기가 A, B, C다. 그렇다면, 이게 소문자 FX고, 대문자 FX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는데, 요만큼 높이가, 요만큼 높이 차가 S1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얘가 내려가는데, 요만큼 높이 차가 S2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소문자 FX를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대문자 FB. 빼기 대문자 FA인데 얘가 대문자 FA이고 얘가 대문자 FB잖아. 그죠? 근데 이게 넓이지. 그치? 이게 S1 넓이지. 그죠? 그래서 도함수의 밑넓이가 적분한 함수의 높이 차가 돼. 그게 적분이야. 그래서 도함수의 밑넓이가 적분한 함수의 높이 차가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처음에 여기 S1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S2만큼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여기는 S1 빼기 S2인 거야. S2만큼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그죠? 현재 이거 S3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죠? S3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니까 또 다시 이걸 뚫고 올라갈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거는 S1 빼기 S2 더하기 S3. 현재 또 S4만큼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은 G'X가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가 변화할 때 제일 작은 X값이 바로 여기고 그래서 여기가 A1이고 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아, 여기가 A2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지? 아, 그래. 자, 그래서 A1이 1제곱보다는 크고 2제곱보다는 작다. A2가 3제곱보다는 크고 4제곱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뭔가 사인 코사인 그래프와 관련 지어서 나올 때는 뭐 한다고? 대칭성과 주기성이라고.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주기성을 활용을 하는 건데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겠지. 그지? 맞아. 아, 그리고 딱 보니까 이런 느낌이네요. 물론 이렇게
확신이 안 선다면 좀 더 많은 것도 많은 그 예시를 더 만들어 봐도 돼요. 그죠? 예시가 보일 때까지 규칙성이 보일 때까지 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 이런 건 것 같아. 확신이 이 두 개만 가지고 확신이 안 되면 좀 더 많이 해보고. 아 그래서 A6 같은 경우에는 자 12제곱보다는 작고 11제곱보다는 자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치? 주기성에 의해서. 자 그래서 K의 값이 11이구나.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역시나 이 문제를 봤을 때 아 대칭성이나 주기성 자 쓸 생각을 좀 하고 있자. 자 그러면 쉽게 풀린다. 그러니까 자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 아 부등식 이건 30번 문제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거였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적용하는 거야. 이런 대칭성 주기성 쓰는 것은 자, 21번도 역시나 똑같은 사고 접근을 쓴다는 거지. 그래서 머리 쓰는 방법만 알면은 이 수학이 정말 쉬워져. 그걸 익히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요 넘어가서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집합 X가 있고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15개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을 뽑아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고 나열된 순서대로 ABC를 할 때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될 확률은? 자 이거 생각해보자. 참 또 이 집합이 좀 많이 이번 시험에서 등장하는 것 같은데 21번도 그랬고 자 이거는 특히나 부분집합에 관련된 거야. 자 그러면 항상 이런 생각하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이 문제랑 관련 있는 개념이 뭐지라고 생각하자. 오케이?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이 문제 관련 개념이 뭐지? 자, 그럼 관련 개념 뭔데? 지금 부분집합이에요. 그죠? 그럼 부분집합에서 잠깐만 좀 말이 이상해. 부분집합 부분집합에서 관련된 개념을 떠올려봐. 자 너희들 이거 알고 있니? 집합에서 원소 개수가 n개야. 그랬을 때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 n제곱계잖아. 자, 이거는 뭐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유도가 되는 건지 아니? 어떻게 유도되는 줄 알아요? 뭐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유도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집합이라는 것이 고유수학 범위인데 고유수학 내에서 이항정리를 쓸 수는 없잖아.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아니?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게 정말 쉬워. 유도하는 것도 아주 간단해. 봐봐. 집합 ABC가 있다고 해봐. 원소가 ABC 있어? 그럼 이거의 부분집합은 그냥 이 세제곱계 8개라고 알고 있어. 근데 왜 이 세제곱계냐? 자, 그거는 이렇게 유도하는 거야. 네가 장바구니를 하나 갖고 있어. 그럼 네가 쇼핑하는 거야. 그래서 부분집합, 이게 부분집합이란 장바구니인데 네가 여기다가 A를 넣을지 안 넣을지를 네가 선택할 수 있어. 여기 있는 물건들만 골라다 담아야 돼. 그럼 당연히 부분집합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요 장바구니 안에 A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안 넣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B라는 원소를 이 장바구니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ABC 다 넣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ABC 집합이 되는 거고 자 AB는 넣었는데 C는 안 넣었다. 그럼 AB 이런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한쪽 만약에 이거다. 그렇다면 이거는 BC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이거다. 이거는 그냥 C만 있는 부분 집합.
요거다? 아, 그럼 이거는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돼가지고 2의 세제곱계가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계다.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알았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을 만드는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장바구니에다 쇼핑해서 넣을지 안 넣을지 선택하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걸 인식을 갖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쉬워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간접 범위에 대한 유도 과정을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문제를 푸는 놈하고 모르고 문제를 푸는 놈하고 체감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 이걸 알고 들어가는 놈은 굉장히 일단 힌트를 하나 더 갖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요. 자, 한번 문제 볼게. 자, A, B, C가 있고요. 순서대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어야 돼? 그렇다면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단 C집합의 원소가 아무리 많아봤자 최대 지금 4개란 말이야. 그죠? 최대 4개예요. 그리고 또 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B, C가 다 다른 집합이야. 그죠? 다 다른 집합이니까 A집합의 원소의 개수, B집합의 원소의 개수, C집합의 원소의 개수 했을 때 이쪽이 다 무조건 큰 거야. 그죠? 같을 수가 없어. 그지? 그렇다면 이게 최대 4개면 지금 B는 최대 3개고요. A는 최대 2개야. 그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A집합이 원소가 뭐 하나일 때도 있고 두 개일 때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럼 그런 경우를 다 열거를 해보자. 자, 경우의 수, 확률, 고난도 문제는 반드시 이런 단순 열거가 무조건 있어. 그거를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야 돼. 처음부터 식을 쫙 세우고 풀릴 거란 기대를 하지 마.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뭐, 개수가 작은 거 그냥 1, 2, 3인 거고. 자, 그 다음 째 1, 2, 4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 3, 4가 있겠고. 숫자, 이렇게 이걸 전체 하나의 숫자로 봤을 때 좀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A가 1일 때 다 했죠. 더 이상 뭐 할 게 없죠. A가 1이고 B가 2인 경우 다 해봤고. 그럼 이제 B가 3인 걸로 해가지고. 다 해봤고요. 더 이상 할 게 없고. 그럼 이제 A가 2고 B가 3이고 C가 4고 2, 3, 4. 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 자, 그럼 이 개수에 대해서 이 각각의 개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일단 자, 여기서 A집합의 원소 하나 선택하는 거 당연히 네 가지야. 그치? 그 다음 이제 B집합의 자, 요 상황에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하나 더 추가해야 돼. 그래서 장바구니에, 네가 장바구니에 떠올려봐. B라는 장바구니가 있어. 그래서 A집합에 있었던 그 원소는 들어가 있어. 그럼 나머지 세 개의 원소 중에서 네가 또 골라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부분집합 문제는 장바구니에 쇼핑한다. 이런 그 생각의 모델을 갖고 문제를 풀면 쉬워져. 그지? 아니, 장바구니 하나 추가요. 여기 뭐 A가 있다. 여기 하나 추가. 해보자. 그러면은, 하나 추가하는 거니까. 남은 세 개 중에서 하나 추가한 거니까, 그거의 가지수는 당연히 세 가지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이 추가. 자, 그 다음째. 이번에는, B에서 C로 함으로써 하나 더 추가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뭐 B가 있다. 저 뭐 원소 B가 있다. B집합의 원소 뭐 B. 그거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된다 이거야. 알았어? 그럼 남은 원소 몇 개인데 두 개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두 개 중에서 하나 추가한 거니까 두 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죠? 자, 1번 케이스일 때 그렇고 2번, 3번, 4번 쭉 해보자. 그래서 자, 2번 케이스일 때 이것도 하나 뽑고 하나 추가해야 돼. 그래서 일단 요 하나 뽑는 가짓수가 자, 네 가지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추가할 거야. 그럼 남은 세 개 중에서 하나 추가하니까 경우의 수는 당연히 세 가지. 이제 올라감으로써 자, 두 개를 더 추가를 할 거야.
근데 어차피 남은 원소 두 개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EC2까지 하면 돼. 자, 그 다음째, 세 번째 케이스. 일단, 자, 원소 네 개 중에서 하나 뽑습니다. 장바구니에다 그냥 쇼핑하는 거야. 그거 네 개 중에 하나 고르니까 경우의 수 네 가지. 자, 그 다음째. 그래서 두 개 추가합니다. 그죠? 얘 갖고 있는 거는 물론 당연히 갖고 있고. 그죠? 자, 그리고 두 개를 더 추가할 거야. 그럼 세 개의 원소 중에서 두 개 쇼핑해서 가져가면 돼. 아, 그래서 이것이 바로 32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미 세 개나 다 담았고, 세 개는 당연히 갖고 있고, 시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야? 그거 한 개 중에서 하나 추가하는 거니까 그냥 한 가지. 자, 마지막으로. 자, A에 원소 두 개 쇼핑해서 가져간다. 그거 42가지. 자, 그 다음째 B에서 A가 갖고 있는 거 일단 당연히 기본으로 집어넣고 하나 더 추가해서 집어넣으면 돼. 자, 그래서 21가지. 그래서 두 가지.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집어넣으면 돼. 그거 뭐 한 가지.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의미로 알고 보면 또 열날이 간단한 녀석이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돼. 자, 이걸 다 더하면 자, 이것이 60가지 이렇게 좀 나오게 될 거야. 다 더하세요. 60가지가 나올 거야.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자, 이렇게 될 확률을 하고 물어봤죠? 네, 맞아요. 자, 그럼 분모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부분집합이 15개가 있다고 했어. 공집합을 제외한 부분집합이 15개가 있다고 했고 어느 것이 A고 어느 것이 B고 어느 것이 C일지 선택하는 것은 A가 될 수 있는 거 15가지 그랬을 때 B가 될 수 있는 거 14가지 C가 될 수 있는 거 13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분자의 60. 자, 요거를 써주면 되겠더라. 자, 이렇게 풀면 돼. 자, 그래서 그걸 잘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답이 2번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접근 방법만 알면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공부가 수능 전에 교과서 한번 쫙 봐봐. 알았어? 그래서 아, 이건 이렇게 유도하는구나. 그걸 한번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 차이가 커. 왜냐하면 수능 문제를 왜 내는 것이냐? 너희들이 교과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문제의 어떤 풀이 과정을 교과서의 개념 유도 과정이랑 유사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해. 평가원은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그 유도 과정 한 번은 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교과서 한번 그냥 아, 이렇게 유도하는구나 하고 쭉 읽고 가봐. 알았어? 그리고 네가 유도 과정 중에 이거 이렇게 유도하는 거였어? 자, 그걸 좀 몰랐었던 부분들은 표시를 해놓고 표시한 부분만 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어봐. 그것만 하더라도 일반 뭐 시중 잘 이제 좀 잘못 만들어진 좀 사설들은 별 효과는 못 봐도 정작 수능에서 진짜 많은 효과를 볼 거야. 알았죠? 오케이. 또 그거를 위해서 또 잠깐 광고를 하자면 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최고의 책이 뭡니까? 이 수학의 단권 아니겠어? 어쨌거나 뭐 교과서 읽어도 좋고요. 수학에 대한 건 봐도 좋고 그런 공부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자, 18번 문제 보자. 자, 이것도 정말 풀이를 알고 나면 간단하고 풀이를 몰랐을 때는, 시험 볼 때는 빌어먹을 젠장, 이걸 어떻게 풀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을 텐데 자, 일단 디귿부터 보자. 디귿에 뭐가 나와있니? 부등식이 나와있잖아. 알았어요. 이 부등식이 30번도 그랬고 20번도 그랬어. 그래서 나름 킬러 준킬러라는 그 문제 3개가 전부 다 부등식 가지고 나왔어. 자, 그리고 내가 눈에 강조했죠. 부등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때
GA의 값을 구해? 이 값을 구해? 아니라고요. 이건 식 계산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았어? 그때는 식 계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빌어먹을 이거 대체 어떻게 적분하나 라고 골머리 썩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식 계산보다는 무슨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프를 그리고 적당히 맞는 상황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응? 알았어요? 그러면 풀려요.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수학은 머리가 좋으면 다 된다고. 공부 안 해도 잘해요. 그 머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거랑 하든 관련 없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 그게 뭐냐? 이 문제 풀고 아 이렇게 푸는 거였어? 하고 넘어가 끝이야. 그 문제 해결 전략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아.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를 떠올리질 않아. 응? 그 문제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를 하지 않아. 그냥 문제 풀고 끝이 아니라 이 문제하고 저 문제 뭔가 비슷한 풀이 방법 사용한 것 같아. 그건 무엇일까? 왜 비슷한 풀이 방법이 사용될까? 아, 부동식이랑 공통점이 있구나. 그런 연구를 스스로 해야 된다고. 알았죠? 그걸 어떻게 스스로 합니까? 난 했어요. 오케이? 니들도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애초에 그걸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못한 거야.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만큼 좀 간단한 문제도 없지. 자, fx가 있는데 fx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래프에 관한 문제일 테니까 잠깐만 옆쪽에다 하자. 자, fx의 그래프 그려보시면 일단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0인 것이고 0보다 더 클 때는 뭐라고 되는데 일단 뭐 증가하겠죠. 얘가 올라가겠지. 그죠? x값이 큰 거 넣을수록 더더욱 커지겠죠. 그죠? 일단 적당히 그립시다. 이 문제는 뭐 세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일단 적당히 그립시다. 자, 그랬을 때 f 1-x 자, 요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요, 자, y 꼴 fx 그래프를 자, x 이꼴 2분의 1 대칭한 거야. 자,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그 또 역시나 고1수학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좀 혹시 이 부분 좀 약한 친구들 있을까봐 좀 간단하게 언급하자면은 자, x가 있어? 그걸 a로 대칭한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대칭시키면 요 점이 요로 가겠죠. 여기가 얼마인지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가 x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 항상 좌표평면에서 숫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x만큼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x인 거야. 그러면 자, 대칭을 하게 된다면 이 점만 대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기준점도 대칭이 된다라고 생각하자. 자, 0도 대칭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a가 되겠지. 여기 대칭하면 이 a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부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a에서 거꾸로 x만큼 되돌아간 지점이야. 그죠? 그래서 x를 a에 대하여 대칭을 하게 된다면 자, 기준점 대칭한다? 그렇다면 0을 a에 대칭하면 이 a가 되고요. 거꾸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a 빼기 x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xa, a에 대한 대칭은 2a 빼기 x 이렇게 된다고. 알았죠? 오케이? 자, 이건 이제 이게 또 고1수학에서 관련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잘 몰랐던 친구는 수학에 대한 거는 한번 쭉 정독을 하길 좀 아주 강력히 권합니다. 이런 거 빠뜨리면 안 돼. 옛날에는 킬러 문제가 딱 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간접범위라는 것이 무슨 쉬운 문제를 풀겠다고 간접범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킬러 문제일수록 간접범위가 많이 사용돼. 이것저것 다 끌어다 쓰거든.
오히려 쉬운 문제가 직접 범위만 쓴다고. 너희들이 오히려 직접 범위는 많이 보니까 아는데 간접 범위가 또 이제 빠뜨리기가 쉽잖아. 그래서 간접 범위는 원래 킬러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옛날 수능에서 킬러 문제만 포기한다면은 사실 간접 범위 몰라도 큰 지장은 없어. 근데 이제는 정말 중킬러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어느 문제에서 그냥 간접 범위 내용이 나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간접 범위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진 거야. 알았지? 그래서 간접 범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막 엔제풀까요? 간접 범위일까요? 당연히 간접 범위부터 해야죠. 그건 기본 재료야. 기본 재료는 알고 있어야 네가 응용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F1 빼기 X 있으면 이거는 X 2분의 1으로 대칭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1이라 하고요. 여기를 2분의 1이라 한다면 2분의 1 중심으로 대칭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0은 1로 갈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딱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된다고. 그렇지? 자, 그리고 자, 이 문제 디귿에서 자, fx, f1 빼기 x 뭐 이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둘이를 곱해. 아, 곱해진 함수의 그래프를 할 건데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가 0이라서 둘이 곱해봤자 0이야. 자,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는 이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0이라서 곱해봤자 0이야.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은 이렇게 0이었다가 중간에 이제 플러스끼리 곱해지니까 적당한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그러다 다시 0이 되는 이런 형태야. 자, 그래서 이 둘이를 곱한 것은 x 이꼴 2분의 1 중심으로 대칭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좌우 대칭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모두 그런 것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0이다. 그렇겠죠. 뭐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 대입했다. 그럼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적분해. 근데 뭐 다 0이니까 적분해봤자 0이야. 오케이. 기억 맞고. 그 다음째 니은 g1은 2g 2분의 1이다. 그렇죠. 왜냐면 0에서 1까지 이걸 적분했어. 자, 그렇게 된다면 요 각각의 넓이, 요 반쪽을 S라고 하고 나머지 반쪽도 S라고 합시다. 넓이 똑같겠죠? 2분의 1 대칭일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 넓이는 자, 2S라고 나올 것이고 그것이 G1이야. 자, 그 다음째 G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분의 1까지만 적분하는 것이니까 자, 그건 S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냥 두 배 차이다. 당연히 맞지. 자, 그리고 기역 니은까지는 뭐 아마 좀 많이들 다 잘 했을 텐데 문제는 디귿. 이 디귿 맞냐 틀리냐 이걸 좀 판단을 내려야 돼. 그리고 아마 역시 기역 니은 디귿은 5번인지 하면서 5번 찍고 틀렸을 가능성이 큰데 웬만하면 맞겠지 뭐 하면서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엔 빗나갔어요. 그럼 선생님 저 수능날 디귿 모르면 못 찍을까요? 그래도 5번 찍으세요. 압도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래도 5번이 많아. 물론 그렇게 해서 틀려도 날 탓하지는 마. 근데 통계적으로 실제로 그래. 어쨌거나 압도적으로 5번이 많긴 해. 정 모르면 5번 찍어. 물론 이번에는 안 먹혔지만 그래도 끝까지 5번은 가. 알았어? 물론 푸는 게 좋죠. 근데 디귿을 풀 때 GA가 1보다 크다인 실수 A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디귿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인 A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이게 GX의 최대값 말하는 거 아니야. 그죠? 뭐 한 놈이라도 더 큰 게 있니? 그럼 제일 큰 놈이 1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죠? 최대를 살펴보면 돼. 자, 그래서 GX의 최대는요. 이게 나머지 부분은 적분해봤자 아무런 효과도 없고요. 이 부분을 다 적분해야 돼. 그래서 GX의 최대가 자, GX의 최대가 0에서 1까지 FT, F1-T. 자, 이 값인데, 대부분의 틀린 애들이,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생각했다고. 여기서 사고 오류가,
적분 어떻게 하지? 였다는 거야. 20번이랑 똑같은 사고를 범한 거지. 그래서 틀렸다면 아마 18번하고 20번을 동시에 틀린 애들이 많아. 20번 따로 18번 따로가 아니야. 함께 세트로 틀리는 거야. 왜냐면 똑같은 사고 오류를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 여러분 나한테 배워야 되는 거는 지금 요 문제 풀이가 아니야. 알았어요? 그건 아마 이미 알고 왔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알려주고 싶은 거는 20번하고 18번하고 똑같은 사고 오류로 똑같이 틀린다고. 그걸 알아야 네가 왜 어느 부분이 약해서 틀리는지 알아야 앞으로 또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똑같은 사고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거 적분을 어떻게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야. 야, 적분하라고 이거 10제곱으로 줬겠니? 이거는 야, 시장 너 적분하면 되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지? 근데 그걸 보고, 와, 난 되적구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다른 방법을 풀어야지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았어요? 수능날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야. 알았어? 그때 너는 이 사고를 범하면 안 돼. 언제? 부등식 나왔을 때. 알았어? 이것만 잘 익혀도 너는 9월 모의고사에서 세 문제는 건졌을 거야. 18번, 20번, 30번. 알았죠? 아, 오늘 정말 오길 잘했다. 그치? 자, 이런 거 누가 알려줍니까? 이렇게 머리 쓰는 방법을 일일이 칠판에 다 적고 앉아있는 인간은 나밖에 없어요. 물론 그래서 선생님이 한 문제 좀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야. 근데 나도 짧게 그냥 풀이만 얼른 알려주고 넘어가자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나도 편하고 좋아요. 근데 그게 너희들한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니들이 계산을 못해서 문제 못 푸는 게 아니잖니. 자, 그래서 이걸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적분 어떻게 하지? 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래프 보면서 그냥 맞는 상황 생각하세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거 적분하면은 이 넓이가 대략 얼마겠는가? 그리고 대략 얼마도 아니고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단 내리면 된다 이거야. 부등식 나왔잖아. 대략적인 것만 판단해. 넓이가 1 나온다는 게 봐봐. 이걸 네가 이제 그냥 숫자 값이 아니라 얘를 넓이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로 해석. 오케이? 자, 그런 기출문제도 많아요. 넓이를 해석한다면, 마침, 여기서, 밑변의 길이가, 밑에 넓이가 1이야, 마침. 그럼 높이가 1인지 아닌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참고로 이 2분의 1일 때 이 값이, 2분의 1 넣어봐. 그러면, ln, 얘가 16분의 17. 에다가 10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이거야. 그죠? 근데 요 값하고 요 값하고 똑같은 이 값하고 곱한 것이 여기니까 여기는 요 값 같은 경우에는 ln 16분의 17의 10제곱의 제곱이니까 이거 20제곱이 나올 거라고. 자,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1보다는 훨씬 작아. 훨씬 작은 거야. 왜냐면 야, 생각해봐. ln 1이 얼만데? 그게 0이잖아. 그죠? 16분의 17이면 거의 1점 얼마지. 그지? 1.0000 얼마 막 이런 느낌이야. 좀 깨끗하게 작은 거야. 그러니까 뭐 좀 더 쉽게 비교하자면은 ln 무리수 2, 얘가 1이잖아. 무리수 2가 얼마인데 얘가 2.7 얼마예요. 이 정도는 대략 알고 있어야 돼. 그럼 20제곱 해봤자 어차피 1인데 그것보다 얘 2.7이고 이건 1점 얼마고 압도적으로 작잖아. 그지? 그러니까 높이 1, 2 한 이 정도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넓이 다 적분해봤자 1보다 한참 못 미칠 거라는 거야. 그걸 계산하라고 이 값을 구하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죠? 이거 어떻게 적분하지? 그럼 넌 그 순간 망한 거야. 왜 그러하니? 왜 부등식인데 못하러 하니? 하는 게 아니야. 대략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프 상황에서 맞는 것 찾으면 돼. 자, 아무튼 1이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 내리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좀 많이 틀린 것이 자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뭐 그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좀 뭐 맞고 틀린 걸 떠나서 좀 해설지 보고 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해서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그냥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작정 최대한 많은 문제를 졸라리 푸는 것이 제일 나쁜 짓이야. 알았어요? 네가 한 문제 한 문제 좀 시간이 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대로 분석하는 훈련을 해. 그렇게 해서 남은 기간에 남들이 많이 하는 만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네 수학적인 지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인가 그것만 생각해. 그렇게 하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대박 역전 드라마를 펼칠 수가 있다고. 내가 수능 때 그렇게 했었고. 알았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